이 친구부터 할 차례입니다. 뭐부터 만듭니까? 그렇죠. 그 수박이 달다는 뭐다? The watermelon is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계속 묻는 말일까? Is the watermelon sweet? 됐죠.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뭐 씁니까? The watermelon is 써서 대답이 이렇게 되나요? is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그 국은 어떻니? How is the 국입니까? How is the school? Soup. Soup. 뭐라고요? How is the school? 스프 몰라 스프? 아니요. 뭐라? How is the school? 그쵸? The soup. 안만 길어봤자. How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 How is the so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뭐? The soup 대신에 it.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Sweet and No? sweet는 맛있다고 하는데. 아닌데 달콤한 아닌데요 그게? 달콤한 건다 맛있나요? 미역국인데 막 달콤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It is too salty. It is too salty. Salty의 뜻은? 짠, 무슨 씨야? 어떤 씨고요. 그 다음에 투의 뜻은? 앞에서 이거 한글 보면서 문장 연습할 때 이게 투가 무슨 뜻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달달달 외웁니까? 투의 뜻이 뭐겠어요? 투의 뜻이 뭐겠어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좀 공부 좀 하세요. 투의 뜻이 뭐예요? 너무 무슨 시예요? 어떤인데 너무 이릅니까? 하다십니까? 어찌 짠? 너무 짠. 어찌 짜다고? 너무 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찌 씨는 어떤 씨를 꾸며줄 수가 있네요. 어찌 어떤 너무 짠. 어찌 어떤 너무 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찌 어떤 어쨌든 어찌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합쳐서 어찌 어떻다가 되고 있죠. 어찌 어떻다? 너무 짜다. 오케이. 투서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어떤이라고 물었죠. 어떤이라고 물었더니 어떤 너무 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soup 대신 왔죠. 그래서 too sal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the soup? 그랬더니 It is too salt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할 차례고 그 레몬들 한번 길어봤자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re 만들죠. 그래서 이 문장 그 레몬들은 어떻니? How are the lemons? 그렇죠. 뭐라고요?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y? How are the lemons?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 뭐?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They are too sour. Shower, sour. Sour. They are too sour. 그것들은 너무 샤워한다야. 뭐라고요? They are too sour. They are too sour. They are too sour. Okay,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고
때에는 the lemons. The lemon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too sour의 뜻은 too sour는 너무 신. 너무 신. 어찌? 어찌 어떤 너무 쉬어? 어찌 어떤 너무 신 레몬 어찌 어떤 레몬 너무 신 레몬. 오케이. 그래서 too sou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앞에서 too sour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are the lemons? 그랬더니 shower. 또 샤워란다. 레몬 샤워. 샤워. 싸우자 몰라 싸우자 싸우자. They are too sour. 그것도 너무 싸운다가 아니고 너무 싫다. 오케이. 그다음 그 식당 음식은 어떻니? 그래서 그 식당 음식 안만 길어봤죠. 그건 어떻니죠? 그 식당 음식 그거 어때? 하고 똑같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 식당 음식 어떻니?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렇죠. 뭐라고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오케이, 그래서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무슨 뜻이에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 그렇지. 그 식당의 음식.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뭘 알려주고 싶냐. 자, in the restaurant가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런 뜻이네. 그렇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무슨 씨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얘기해 줄 거야. 잘 들어.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무릎 딱밤이야. 오케이. 영어에서는 어떤 씨가 길어지면 우리말과 달리 뒤로 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In the restaurant 한 단어가 아니고 세 단어잖아요. 됐습니까?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간 거예요. 주인공은 the food가 어떤지 묻는 거야? restaurant가 어떤지 묻는 거야? restaurant. 아, 그 식당 음식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식당이 어떤지 묻는 거야? 음식이 어떤지 묻는 거야? 음식. 오케이, 그래서 주인공은 누구야? 더 푸드가 주인공이라고요. 영어는 주인공을 먼저 내보냅니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앞으로 보냅니다. 영어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뭐 대신 뭐 써요?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 귀찮아. The food를 is로 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말 속에 in the restaurant란 말이 있나요? 네,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 식당 음식.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 식당 음식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어떻다 하겠죠. 이렇게 엄청나게 긴 게 통째로 다 그것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죠. It is delicious. It is delicious. It is delicious.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The food in the restaurant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delicious는 뜻이 맛있는 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었어요? How
딜리셔스란 대답 듣고 싶었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렇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 라는 규칙이 없어졌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in the food in the food is delicious 라고 대답할 뻔했죠. 오케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다고?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 라고 대답할 뻔했죠. 오케이. 그래서 도원이가 길을 걸어가다가 앞만 길어봤자 할 때 쓰이는 he, she, it, they를 만나면 꼭 인사하세요.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큰일 날 뻔했지 도원아. 그렇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훌륭하게 잘했네요. Very good.